뺄 것 같은데요? 맞다. 아, 이거 그냥 꽁으로. 근데 잡는 힘도 괜찮은데요? 여기 괜찮네요. 내려와서 끝까지 잘 안 잡힌 것도 끝까지. 아이고, 여기 이상한 게 들어가. 질걸요? 네, 괜찮은 것 같아요, 지금. 아이고, 조금 틀리는데? 토이팝은 두 개만 잘 걸려도 들고 올 때 있던데. 잘 잡고. 이 정도면 장르님 진짜 괜찮은 건데. 와, 애매한데? 2-3천원 이상 되겠네. 저거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저도 개별로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. 그냥 놓겠다. 그래도 나쁘지 않네? 탑을 그냥 제 위로 올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쵸? 탑으로 뜨고. 토이팝은 랜덤파 없는 거죠? 없냐고요? 네. 있어요. 있긴 있는데. 아, 다른 애들처럼 랜덤파 차이 많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? 끝까지 들고 갈 때가 있어요. 맞아, 맞아. 국내에서 토이팝 할 때도 그냥 많이 들고 왔다. 뭐야? 안 밀리는 랜덤파? 아, 딴 것도 들어야 돼? 들었다 망칠 것 같아 가지고 집에 가면서 됐다. 아, 아 뭐야? 그냥 아 이거 그냥 안 해도 돼. 집에 가면 돼. 진짜 집에 가. 인형이 파란색이라 주문상이 겁나 잘 나. 집에 가면서 이제 거기 커다란 데 있잖아요. 네. 거기는 설정을 어떻게 해놨는지 분명히 랜덤 파워 기기인데 랜덤이 안 터져? 랜덤 파워가 저랑 어떤 커플이랑 하면서 한 4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안 터지더라고요. 나야 좀 편하게 올 텐데 앞으로. 이거는 저거는. 와. 얘는 그냥. 이거. 힘이 여기가. 기계에서 아까보다 센 것 같아. 아까보다. 이 기계에서 잘 건지면 오늘 본전 되시겠는데요? 아니 근데 지금 꼽을 게 없네. 다른 기계에서 몇 개 날린 돈. 원래 돈 어중간하게 하면은 기계 세팅 다 보다가 돈 다 날라가잖아요. 진짜. 근데 여기가 힘이 제일 세네요. 아까 거기보다도 세요. 그냥 들고 와버리는데? 그냥.
스티치 완전 스티치 부자 되겠다. 이것도 잘 담았다. 부자 되시면은 바꿔달라 그래야겠다. 끝났네. 어떡하지? 한번 더 해볼까요? 이거 만 원 될 것 같은데. 어차피 두 개만 뽑아도 이득이잖아요. 네. 스티치 좀 더 비쌀 것 같네. 뭘 잡지 지금? 얘는 안 될 것 같죠? 이 자리도 묶는 자리가? 네. 근데 엉덩이 잡고 오면은 엉덩이 잡고 오면 무 있는 데다가 탑 쌓아줄걸요? 무 있는 데다가? 왜냐면 저 라인 뒤로 가면은 옆으로 가버리는 자리니까. 좀 나으려나? 차라리 얘를? 얘 힘 세서 충분히 이것도 데려올 것 같은데요? 한번 다시 들어야 될것 같아. 어떻게 그렇게 애매합니다. 여보세요? 어디를? 나 약속 있는데? 아 오늘이었어? 누구랑 먹는데? 갑자기 왜 이렇게 못하지? 저 딱 무 라인부터 그냥 좀 해야겠다. 일로 안 가고 그냥 일로 킥하버려. 아니 저기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? 얘 일 들어야 되거든요. 얘 무조건 들어야 돼 얘가. 그래 그러면 그냥 두 개 뽑는 건데. 그쵸? 네. 이거 아니 그러니까 들렸다가 자꾸 그대로 있네? 어? 스톤 나와졌다. 나중에 인형 거래처 생기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. 저도 팔게요. 제발 여기만 떨어지지 말고. 됐다. 그러면은 그냥 두 개 거저 먹는 건데. 예.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. 얘 힘 진짜 괜찮은데요? 진짜 나쁘지 않네. 말도 안 되겠는데. 애들이 이렇게 바보처럼 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. 어떻게 이렇게 세팅해요 지금? 다 뽑을 수 있겠는데 아예? 부끄러워요. 근데 이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희랑 적자 기준이 다른 게 이것까지 하나 다 됐어. 적자 기준이 다른 게 제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인형 사는 시간도 있고 기름값도 있고 사람 만나는 시간도 있고 세팅하는 시간도 있다고. 머리를 이렇게 잡았는데 갖고 와버리네. 원래 스티치 머리 이렇게 하나 걸려버리면 놔버리는데. 지금 애매하네. 금액이 천 원씩 해야 되나 이제? 얘부터 먼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네, 동영상 그냥 이어 붙여서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. 스티치 싹쓸이. 근데 걱정이 뭐냐면 동영상에 욕이 있지 않을까. 저 안 썼던 거 같은데. 저도 그렇기를 빌며. 제가 안 썼어요. 왜냐면은 이거 이렇게 찍어서 한 2, 30분짜리 인코딩 해버리면은 인코딩 하는데 또 한 2, 3시간 걸리거든요. 아이고 뭐야 섰네. 얘 갖고 오고. 뭐야 핸드폰에 용량이 없네.
진짜 힘든 건데 이것도 원래 저기서 놨어야 됐는데 그냥 아예 밀어 넘겨버리잖아요. 이게 아까 그 있잖아요. 짱우락실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대신 저쪽에서 얘는.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놔야 되는데 아까는 그냥 넘겨버렸잖아요. 아, 돈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넣었는데요? 필요가 없는데? 8개나 넣었어. 야, 아, 이게 좀 힘들다. 이게 안 되잖아요, 이제. 무너뜨려야 되나? 이게 뒤집긴 안 될 것 같은데, 따라. 아, 될 것 같기도 하다. 힘이 너무 세서. 어? 우와. 그래, 힘은 괜찮네. 여기 걸 이제 창조해야 되나? 어떻게 하지? 가져올 게 없네. 집을 데가 없는데. 이 사이로, 비 사이로. 아까 그 팬텀. 회오리 치기로 뽑았는데. 진짜? 아이고, 아이고. 어? 그럼 억울해지는데, 그쵸? 뽑았어요? 회오리 치기로. 그거를? 그게 회오리 치기가 돼? 이해가 안 돼. 굴려버렸는데. 어, 다른 엑스 굴려버렸네. 혹시 가격이 나왔나? 좀 더 가져가서? 네. 바꿔달라고. 이게 있으니까 팬텀. 탑이 아직 무너지질 않아서. 쌓아놓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. 힘이 너무 세서 이거 다 푸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. 진짜 어중간할 때 탑 쌓아놓고 돈이 없어. 돈 없으면 저 깨버리고 가요. 뭘게요? 위에 거 어떻게든 날려버리고 몇 개. 아, 난 못 가져가게? 아, 이건 아니다 이거. 된 것 같은데. 네. 아, 아, 이거는 그냥 랜덤 파워 터진 것 같은데 안 났어요 아예. 아, 거의 그냥 가져갔는데. 일단 얘를 한번 떨어뜨려. 그랬는데 그냥 뽑힐 것 같... 아니 너무 서있었어. 스티치는 근데 머리 잡나 몸통 잡나 그냥 나오네. 둘 다 좋은 것 같아. 근데 몸통이 제일 예뻐요 나오는 게. 그냥 머리가 아래로 가잖아요. 그러면 끌면서 들어와. 끌면서. 근데 몸 하면은 여기 서가지고 보시면은 몸을 딱 잡으면은. 맞네. 머리를 아래로 있잖아요.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밀리면 들어와. 쪼이기. 아, 이거 시간 될 것 같아. 근데 안 쪼여도 뭐. 어차피 이건 그냥 뽑힌 걸로 놔두고. 와우.